야, 이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올라. 아니, 난 그런 거 안 믿어. 난 내 방식대로 할래. 야,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요즘 어디 주식이 증권가에서 나 이번에 주신 건 거 떨어졌어. 나도 이번에 넣은 거 다 떨어졌어.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뭐. 난 오르긴 했는데 이 안에서 뭔가 말 못하겠네. 요즘 사람들 주식 많이 하던데 나도 도전해볼까? 어, 뭐야? 나 소질 있나? 전업 투자자나 해볼까? 막이래 크크크크. 아, 뭐야, 왜 이래? 왜 내가 산 것만 떨어지는데? 이걸 지금은 별로지만 내가 보기엔 나중엔 무조건 오를 거야. 지금 미리 투자해놓자. 해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? 오, 신기한데? 파생상품, 이건 또 뭐지? 야, 이거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넣으면 무조건 오른다니까? 아, 진짜? 고마워, 너밖에 없다. 야, 어제 그거 말고 더 좋은 주가 있는데. 아, 진짜? 뭔데? 야, 그거 떡락했는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? 아니야, 지금 잠깐만 그런 거야. 금방 오를 거야. 야, 나한테 좋은 정보 있는데 들어볼래? 난 그런데 투자 안 해.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역시 우량주가 최고지. 샘송은 망하지 않아. 야, 너 주식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? 응, 글쎄 모르겠는데 안 본 지 오래됐음. 크크. 내가 여윳돈이 이 정도니까 적금하는 식으로 한 달에 조금씩만 넣어봐야겠다. 아, 뭐야, 떨어졌잖아, 유유.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보더라도 팔아야겠다. 실전 전에 모의 투자 좀 해봐야겠다.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좀 더 알아봐야지. 이 정도 이득 봤으면 이제 팔아도 되겠군.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볼까? 야, 너가 넣은 주식 떨어졌던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 정도는 예상했어. 좀만 더 버틴다. 두고 봐, 존버는 승리한다. 여기에도 사람이 살아요. 우주대 좀 보내주세요.